뭐하고 지내셨어요? 어제 촬영했어요. 아, 촬영했구나. 밥, 워낙 또 바쁘니까. 그러면은 뭐, 동해 오빠나 시카 언니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뭐가 있어요? 선물요? 네.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 받을 생각이 역시 마음씨가 고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선물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건데. 집? 집? 아직 개집도 없는데, 무슨. 맞아요, 지금. 근데 제시카 씨는 집 하나 줄 수 있죠? 서희 씨한테. 못 주죠. 아, 솔직히 말이죠. 아, 여보야, 지금 제시카 씨 또 옆으로 자리 한 5cm 옮겼는데 밝아졌어요. 네. DJ 자리거든요. 웃음이 좀 더 이렇게 많아졌어요. 해피해졌죠. 지금 배가 너무 고팠는데요. 네. 천리향이 갖고 온 쿠키. 아, 제가 하나를 또 먹었더니 힘이 나네요. 왜 쿠키를 갖고 오셨죠? 누굴 위해서? 제시카 언니? 내 선물이잖아.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동희 씨가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문자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희철 씨는, 네. 0402님인데, 네. 희철 씨는 우울할 때 무엇을 하면서 푸시나요? 저는 우울할 때 네. 이렇게 우리 제시카 씨한테 네.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네. 우리 설리 씨를 귀여워해주거나 네. 아니면 동해 씨랑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안무를 짜고 그러죠. 제가 또 야 그쵸 그쵸 네 어떻게 좀 공감 갑니까 세 분? 아 글쎄요 그거는 희철 씨 생각 같고요. 지금 굉장히 해피해졌어요 본인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설리 씨가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93 아니 6440님이 네. 희시카와 설리 어느 게 더 편하고 쉬웠어요? 그리고 어느 게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말을 잘못하시면 네. 삐지실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분이. 아, 그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옛날에 희시카 분장을 했을 때는 네. 신동, 뭐 다른 멤버 동해 씨도 그랬고 많은 멤버분들이 그냥 저 무대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 스타일리스트랑 다 그냥 보고 그랬어요. 제시카가 올라온 것 같다고.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미안해요. 농담이고 제시카 씨는 워낙 제가 또 오랫동안 연구를 했으니까 귀엽고 또 설리 씨는 그 웃음을 하는 게 해맑은 웃음을 하는 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희 씨 하는 것도 좀 힘들고 제시카 씨도 그 도도한 매력을 뿜어내야 돼서 좀 힘들었는데 네. 동해 씨는 FX 분들 분장했을 때 너무 편하게 했잖아요. 동해 씨 누구 했었죠? Amber. Amber. 아~ 네.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진짜 똑같아요. 저 좀 우울해졌어요 갑자기. 왜요? 왜? 여기 문자를 보시면 네. 왜 동해 오빠만 나오면 왜 다큐멘터리를 변해요라고 문자 왔는데. 아 지금 번호가 어딨어 이거 뭐 작가분이 감추시려고 그래. 아 2293님이요 2293님께서 왜 네. 동해 오빠만 나오면 다큐멘터리야 라고 저 진짜로 저 아, 네. 연습 많이 하는데 안 돼요. 제시카 씨가 방금 밑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바꿔서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근데 어떻게 동해 씨 재밌죠? 네. 제시카 씨 너무 재밌죠. 동해 씨는요 그 평소의 모습을 방송에 이렇게 내비치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맞아. 평소 모습이 정말 네. 진국이고. 네, 진짜요. 저, 근데 연습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희철 씨? 진짜 연습 많이 해요. 아니, 근데. 근데 너무 떨려요, 방송 나가면. 미치겠어요. 저도 특이 형, 희철이 형, 신동이 형, 은혁이 뭐, 형들처럼 막 사람들이 무슨 말만 하면 집중해서 막 웃고 막 그런 거 막 하고 싶은데. 근데요. 너무 어려워요. 그게 더 매력이에요. 진짜 그거를 매력으로 삼고. 뭐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이 매력 발산 시간이야? 아 근데 네. 지금 제시카 씨랑 이렇게 제가 2DJ 같은데 왜냐면 제시카 씨가 또 DJ 꿈도 있고 네. 말을 워낙 잘해요. 그쵸, 말을 그쵸. 굉장히 빨리 또 발음을 또박또박하게 해서 원래 네. 아웃사이더분 랩을 본인이 하고 다녔었어요. 그죠? 아 진짜요? 네 본인이 아무도 모르게 다가온 입으로 대변했을 때 제시카 씨가 굉장히 재밌죠. 우리 또 문자를 2738님께서 네. 히라인 중에는 희철 씨가 맴매해준 사람 없어요. 맴매해 때려준 사람 없냐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이 소중한 친구들을 제가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니요. 아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없어요. 진짜 때린 적 없어요. 왜냐면 제시카 씨는 제가 때리면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돌고래랑 대화해 보셨습니까? 머레이어 캐리의 음성을 바로 옆에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칠옥타브를 들어보신 적 있으 제시카 씨는 때리면 바로 아 어떻게네.
저는 프리윌리를 보는 듯 했어요. 아. 그게 돌고래 나오는. 아, 근데 희철씨가 네? 때리면 아프죠. 아,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 근데 희철이 형은 또 되게 마음도 되게 약하고, 네. 뭐 이렇게 센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여리고, 되게 의리 되게 강하고, 맞아요. 네, 되게 네.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되게. 네. 아, 근데 두 분 좀 동의를 하실 때는 좀,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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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카 씨는, 맞아요. 아, 그리고 설리 씨는, 예, 네, 맞아요. 문자 있을 때요. 우리 또, 제시카 씨가, 우리 정수연 씨가, 네. 문자로 또 하나 읽어주세요. 네. 문자, 뭐 다른 이런 질문들을, 뭐, 왜 갑자기 냉면 가사가 떴어요? 야, 야, 꺼져! 아, 문자 아무거나 읽으면 되나요? 네, 그럼요. 본인이 읽고 싶은 거. 아, 그렇다면. 네. 네. 시카 누나, 아, 저기 뭐야. 예. 네? 공, 7. 아직 숫자를 잘 못 읽으세요, 시카 씨가.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있어요. 0710님이요. 제시카 언니 네. 외톨이 한번 불러주세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아무도 모르게 장원님을 대면 했을 때 도대체 언제가 되는 게 누구 어? 이거 쓴데? 그거 아니에요? 외톨이야, 외톨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외톨이야. 그거는 외톨이. 아, 그래요? 네. 아. 제시카 씨, 우리 소녀시대 노래는 오. 오. 왁스의 노래는 오빠. 그렇듯이. 아. 우리 CM블레의 노래는 외톨이야. 아. 그쵸. 그리고 아웃사이드 외톨이. 그렇구나. 그럼요. 네. 제시카 씨가 굉장히 말 빨리 해. 화나면은 막 그냥 진짜 돌고래 머라이어 캐리. 이모씨. 우리 동희 씨 문자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제가 문자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네. 0301님이 네. 동해 설리 시카 희님은 화나실 때 어떻게 푸세요? 막 드시나요? 아니면 뭐 읽어요? 아 네. 각자 화가 났을 때. 네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러면... 스트레스나 뭐 화가 났을 때. 설리 씨부터 설리 씨는 화나면은 어떻게 풀어요? 저는 네. 일단 혼자 있어요. 왜냐면 저는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아, 예. 화가 나면 한 15분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풀려요. 아 진짜요? 네. 순수하구나. 근데 스트레스 받은 경우는 달라요. 일단 좀 먹어요. 아 스트레스 네. 받은 또 머리가 빠져서 그래서 오늘 모자를 쓰고 오셨잖아요. 제시카 씨. 아 맞아요. 네, 아까 모자, 그러더라고요. 모자, 아 잘 받아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동해 씨는 화날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형들한테 뭐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화난 거 있다. 네. 뭐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뭐 상담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바로 또 뭐 달리기를 하거나 아, 네 아니면 혼자서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 네 그래서 프로스트 건풀 보면서 달리죠. 아 근데 되게 네. 풀 줄 아는 방법이 있네요 다들. 아 제시카 씨는요? 저는 없어요. 그럼 진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 좋아요. 저는 아. 화나면요 네. 예전 같으면은 좀 얘기를 하는 성격이었는데요 네. 이제는 되게 많이 바뀌어서요 네. 그냥 혼자 그냥 꾹꾹 참아요. 아, 꾹꾹 참고 화장실에서 푸시고. 아,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감동적인 멘트 한마디씩 저한테 날려주시면서 마무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제시카 씨부터. 화나면 안 풀리는 제시카 씨. 연락 끊는 거 아니죠? 아. 정말 감동적인 노래가 나와요. 울지 마세요. 아, 저기, 희철 오빠. 우리가 벌써 안 지 8년이나 되었어요. 그렇죠. 하면서 진짜 미운 정도 많이 들고 그냥 고운 정도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디서나 그냥 부르면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오빠와 그런 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영스트리트 김희철의 영스트리트 앞으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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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돼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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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뭐 소녀시대도 불러주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언제든지 부르면 네, 나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설리 씨도 네. 길동차게 해주세요. 얼마 전에 오빠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한테. 네. 근데 오빠 그때 아 우리 착한 설리야 앞으로 이 순수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죠. 순수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고 아, 말해줬는데 네. 네. 언제나 순수하고 착한 설리가 되겠고요.